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그프레네다이엑스에서 어, 우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땅 위치 보는 방법 하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땅에 이제 시세가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는지,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팔고 사는 어, 그런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프레네다이엑스에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하면, 어, 여기 지갑이 먼저 연결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토큰 수량, 2762. 파란 게 위에 보이죠? IXT 아, 2762. 어, 요게 이제 IXT가 이렇게 떠야만이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내가 이제 입찰을 넣거나 내가 그 땅, 시장에 나와 있는 땅을 내가 이렇게 살 때, 다른 사람 지갑에도 i x d 토큰과 폴리곤 매틱이 있어야만이 제가 이렇게 그 땅을 살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갑이 연결돼 갖고 직접 제 토큰이 빠져나가고 그그 사람의 픽스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뭔가 안 맞으면 계속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어,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예 나와 버리세요. 나와 버리고 그냥 다른 픽스를 이제 시장에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됐고요. 어, 여기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갑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탐구하다 목록 뭐 기아의 입찰가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무역 이력 맨 밑에서 두 번째 무역 이력을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최근에 이게 땅산 겁니다. 저도 픽스가 상당히 많은데, 어, 전 세계 이제, 그, 중국의 자금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떤 유적지, 그죠? 콜로세움 그리고 이제 백악관, 어, 이런 유명한 지역에도 제가 이제 픽스가 한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 겁니다. <laughs> 3월 2일, 3월 8일, 3월 13일 근데 여기를 클릭 클릭을 해 보면요 은 어, 제가 얼마에 샀는지 어, 다 이렇게 나옵니다 25ixt에 어, 2022년 2월 3일 날 phd9975가 제 아이디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샀다 근데 여기 cnle-2543436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넷픽스의 어, 등기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번호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위도 경도가 다 표시가 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위창에 어, 이 땅의 위, <laughs>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laughs> 기침이 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어, 위에 픽스가 이렇게 뜹니다. 위치가 된지 이렇게 뜹니다. 아직 안 뜨고 있는데.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대충 뜨거든요.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 이걸, 화면을 이렇게 좁혀, 보면, 어, 그냥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좁혀 보면은 이게 어디냐 보면 여기가 이제, 아, 자금성이구나. 이렇게 뜨는 거, 예요 여기 자금성이구나. 화면을 조금 밝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금성이거든요.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여기 아마 자금성에 있는 픽스를 제가 좀 싸게 산것 같아요 그때 좀 싸게 나와가지고 <laughs> 다시 한번 더가 보겠습니다 올레 커넥터 메타, 마스크를 자꾸 사람들이 누르는데, 원래 커넥터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이게 무역에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산게 나오고요. 또 이게 무역 기록 왼쪽에 여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다시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메뉴에 여기 탐구하다를 클릭하면, 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어, 픽스입니다. 탐구하다를 클릭하면 현재 이 창에 뜨는 어, 이 캐피탈 시티, 뭐 수도 수도권에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령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지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요. 요렇게 하 서울 지역을 요렇게 확장을 시켜 놓으세요. 시켜 놓으시고 캐피탈 시티를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체크 문을 클릭하면 여기 수도권의 캐피탈 시티가 이렇게 딱 뜹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픽스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쭉 뜹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여기 빨갛게 위에 뜨죠? 캐피탈 시티. 여기 시장에 나와 있는 전제 땅인데 여기 토탈 픽스 오른쪽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필터를 클릭하셔서 가격이 이제 낮은 거부터 이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찾고 싶으면 여기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세요. 가격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필터링을 하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땅, 가장 싸게 나와 있는 땅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자, 20IXT, 27IXT, 뭐 35IXT 이렇게 쭉 있는데. 어, 내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 내땅 옆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하트 무늬를 이렇게 클릭을 눌려놓으면 또 절개차키에 요 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평균 뭐 20, 25, 35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시장이 내놓은 겁니다. 뭐 50. 밑에 자세히 보다 누르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50, 50, 50, 51에 50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다 내놨을 거예요. 조금 싸게 내놨네, 그죠? 여기 좀, 좀 싸게 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때 서울 레전드리 땅은요, 어, 100IXT에 이렇게 팔으셔도 적당할 것 같아요. 100IXT. 98, 98, 98 이렇게 쭉 있죠. 한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0개, 100개 이렇게 쭉 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근데 생각없이 1,000개, 3,000개, 3,500개, 4,000개 이렇게, 내놓 이렇게 내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놓으면 땅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뭐 이렇게 1 0 0 0아이까지올라갈 정도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서로 이렇게 사고 사고 우리가 이제 <laughs> 영역을 확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시면 이게 뭐, 팔리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어제 이제, 이제 이동복 강사님께도 이 얘기를 하시죠. 네. 예. 근데 적당한 가격에 내놓으시라 아무 생각 없이 4천0 0 5 0 0 5만 이렇게 내놓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27IXT에 내놓은 게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찾고 싶으면 여기 하트 모양 왼쪽에 동그라미 중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땅의 위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근데 땅을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어 요런 거 같은 경우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옆이죠 여기 도로가 옆이에요 요게 그럼 요걸 요렇게 좀줄여보면 명동의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여기 명동에 어, 요 위치다. 요 위치의 어, 있네, 그러니까 이 위치다. 이 위치에 땅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죠. 그게 너무 도로가 옆이라서 썩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로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나 요런 땅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35XT를 한번 볼게요. 35XT 위치가 어딘지. <laughs> 자, 요거는 요렇게 줄어보면 자, 요 땅은 어디냐? 어, 건물이 들어있는 지역이 아니고 공, 공원 같습니다. 공원 여기가 그죠. 요렇게 둘어봐야 알거든요. 위치가 어딘지 그러면 어, 명동의 거의 중심간데, 어, 건물 지형이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공원 같아 공원인지. 주택지지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다시 세 번째 3 5 x 를 클릭해 볼게요. 위치 거든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재밌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래 보면, 어, 자, 여기도 아까 그 공원 같은 데네, 그죠? 주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픽스 위치. 여기 기다리시면 픽스가 딱 뜨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다 보는 거죠. 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아요. 도로가 옆에 아, 여기 어떤 건물 지역인데 명동 지역 중에도 뭐 상당히 괜찮다. 테헤란로, 어, 테헤란로, 이게 테헤란로 거든요. 이 라인이 테헤란로 같아요. 테헤란로 이제 주변 땅이다 보니까 어, 요 정도는 괜찮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3 5 i x t 이거 위치거든요. 어, 그럼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어, 내가 이거 3 5 i x t 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픽스가 얼마에 거래가 되냐면, 그냥 한 3,0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35 곱하기 3,000원은 한 10만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오, 어, 요번에 사야 되겠다. 자, 이걸 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위에 이게 이제, 육각형 나와 있는 이 픽스를 클릭하세요. 픽스를 클릭하면, 이 픽스의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절개 찾기에 눌렸죠. 자, 이렇게 보니까, 고정가 3 5 i x 에 팔겠다는 거고요. 어, 밑에 보니까 이제 입찰이 들어와 있네. 그죠? 10IXT.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정가로 돈 내놓고, 경매로도 이렇게 내놨는데요. 아이디를 보니까, 입찰가, 입찰자 아이디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걸 이제, <laughs> 이 픽스 주인은, 레호 양칸이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이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이디는, 이, 이름 이니셜 영어 세자의 뒤에 이제 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는, 그렇게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직접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직접 구매. 고정가 그냥 35 IXT에 그냥 바로 살수 있거든요. 저 구매, 이렇게 구매 누르면, 이렇게 뱅글뱅글뺑글 뺑글 돌아가면서, 어, <laughs> 지갑을, 어디 지갑을 연결할 건지,